2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 자, 얘는 왜 별표냐면 어렵진 않은데 이 문법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문 하나 써 주시면, 자, 요거 먼저 해석해 보세요. Young as he has a doctor's degree. 말이 안 되는데? 그가 젊을수록 그죠?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 해석을 지금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해석을 못한 거다. 그러면 이걸 뭐뭐 할수록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양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양보. 양보가 뭡니까? 무엇뭇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애지가. 그러니까 애지의 뜻이 뭐뭐 함에 따라라고만 되는 게 아니라 양보의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럼 이거 다시 해석하니까, 예, 그는 뭐? 어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나왔다. 자, 그러니까 교수님인데? 교수님 젊어요? 네. 30대 초반? 근데 30대 후 37이긴 한데 학부를 10년. 왜요? 다른 공부 많이 학생처럼. 교수대기까지 6년. 좀만 기다려. 나도 아두이노로 간다. 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그 공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그 형용사, as,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근데 이거, 저 오히려 외우기 이상하니까 이거 안 견뎌. Young as is. 이 패턴.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형용사, as, 주어동사. 자,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이거 문제 접근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설명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문을 암기하는 게더 빠른 경우가 있고, 뭐 이런 뭐 소형화, 뭐 콰이어터 혁명 이렇게 어선을 암기하는 게더 빠른 경우가 있긴 한데, 얘는 지금 예문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얘네들은 이제 굳이 이 문법을 알고 있으면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